자, 이번에는 상황, 요주의 목표입니다. 실전 난이도고요. We are facing a bomb threat against a high value target. It is crucial that you choose an entry point that minimizes your exposure to enemy fire and the time it takes to reach the bomb and disarm it. Repelling is the quickest way to traverse the building, allowing you to bypass corridors and stairs. Once you reach the target, you will need to disarm a bomb loaded with an unknown chemical compound. We have equipped you with a diffuser. Set it near the bomb to intercept the signal. Protect the diffuser while it completes the sequence. Your mission is to locate and defuse a bomb. 이번은 영상관 맵입니다. 영상관 맵에서 지하이젠 리크루트로 활동을 하고요. 도전과제는 역시나 50 남은 상태 저기 폭탄 해체를 손대지 못하게 부술 수 있는 표면을 통해 두 명을 원샷. 자, 맨 밑에 있는 부술 수 있는 표면을 통해 두 명의 적을 사살하십시오는 원샷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네. 나무 바리케이드 뒤에 있는. 네. 일단 확실한 건 상황이든, 그러니까 상황에서는 밖에서 움직이는 AI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바로 A지점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A지점에서 이렇게 바로 레페를 당겨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한 명, 아, 한 명 더 있을 텐데. 한 명 이렇게 주면은 월샷까지 깔끔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걸 해결하고요. 아무리 소리 듣고 와도 이렇게 부숴서 오진 않습니다. 부순다면은 뭐 바로 월샷을 한다면 좋죠. 이렇게 각을 재서 네,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다 던지고요. 되게 멍청하죠? 그냥 오면 될 텐데 브림스톤까지 저기 써서 와야겠어? 근데? 네, 이렇게 끝입니다. 이렇게 안에 영상관 안에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레펠을 타고 A로 들어가셔서 네, 월샷을 하신 다음에 아까 전에 있는 와이어를 부시고 만약에 총소리를 듣고 왔다 하면 창문을 부숩니다. 무조건 창문을 부순 소리가 들릴 때 바로 월샷을 하시면은 네, 도전 가지도 클리어가 되고요. 네, 무튼 여기까지 요주의 목표였습니다.